자, 내일은 제주도로 수학여행이니까 8시까지 학교에 와야 한다. 늦는 놈은 버리고 갈줄 알아. 아이, 선생님, 수학여행에 늦는 놈이 어딨어요? 그렇지. 씨발, 지금 몇 시지? 아, 늦잠 자버렸다. 진짜 버리고 갔네. 나도 데리고 가, 씨발! 수학여행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은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진행하도록 합니다. 자율학습이라니. 누구지? 여보세요? 야, 너 왜 안 왔어? 지금 서바이벌 하는데. 존나 재밌다. 존내 부럽다, 씨발. 야, 저기 있다! 야, 미안, 끊어라. 이따 전화할게. 친구 새끼 존나 잘못 뒀네. 근데 늦었다고 전화도 안 하고 그냥 출발해버리는 학교도 존나 개쓰레기. 이번에 남아있는 학생은 상당히 매력적인 보이로군요. 교육시키는 맛이 있겠어.